아직 그 배꼽 시계가 익숙지 않아서 지금 한창 배고프실 때죠. 나중 되면 익숙해지면 이제 2시가 되어야 배가 고파질 때가 될 겁니다. 올 겁니다, 그때가. 지금 아직은 뭐 저기 뭐냐 뭐 간식 같은 걸좀 준비하셔서 쉬는 시간에 좀 드시는 것도 괜찮죠. 다른 데서도 한 12시쯤 되면은 교실이 거의 뭐 식당 수준이 돼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일단 이 가격 탄력성 요거를 이제 또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생각나면 돼요.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같은 방향 비례 양수, 반대 방향 반비례 음수. 요게 생각이 나면 돼요. 다음 이제 가격 탄력성은 자, 요거를 이제 표시를 요렇게 표시해요. 엡실런 P 해서 요거를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걸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요, 1을. 1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1이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 변하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럴 땐 1이라 하는데, 요거를 단위 탄력적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 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라 그래요. 이걸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이거는 탄력적, 그래, 탄력적.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얘가 더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가격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한다? 그럼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하면은 이제 여기가 변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게 0이 돼버리면 여기 0이 돼버리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 분자가 0이란 얘기예요. 얘가 아무리 변해도 수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이러면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보다 커서 뭐 10, 100, 1000, 1000 계속 이렇게 커질 수 있죠. 그러다가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무한대는 이게 숫자가 아니고요. 계속 숫자가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한대는. 이럴 때는 이제 완전 탄력적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적, 탄력적 하다가 이제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비탄력적, 비탄력적 하다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이게 이제 수량이 좌우로 변하는 거죠. 여기 가격을 나타내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 탄력성 개념이 뭐였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그럼 이 수량이 좌우로 변하는 거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결국 좌우로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A와 B 이렇게 두개 서로 다른 탄력성이 있다면 좌우로 변하는 게 어떤 게더 많이 변해요? B가 더 많이 변하죠. 똑같은 점에서 출발을 해도요. 가격이 반값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반값으로 가격이 여기에 반을 떨어졌을 때 A는 수요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근데 B는 똑같은 길이에서 더 많이 늘어나죠.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B가 더 탄력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더 완만하게 그려지면은 이게 더 탄력적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똑같은 지점을 지나서 더 완만하면은 더 탄력적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평이 되기 직전을 생각해보세요. 아주 약간 완만한 거예요. 아주 약간 완만하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요? 수평이 평행이 아니니까. 평행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만나죠. 근데 그 숫자는 엄청 큰 숫자겠죠? 그거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약간이라도 기울어 있으면은 유한이죠. 약간이라도 기울어 있으면 유한이에요. 결국은 만나니까. 근데 이게
수평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무한이죠, 무한. 그 의미예요. 이게 수평이 되는 순간 수량 변화가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계속 수량 변화가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수량 변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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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수평이 되는 순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커져버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 더 탄력적 하다가 수평이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 탄력적인 상태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기만 해도 수요량은 무한히 크게 변한다 이런 의미예요. 약간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그게 수평,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왜냐하면은 이게 점점 수량 변화가 적고 적고 적다가 수직이 돼버리면 아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봤죠?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량 변화가 없다는 거는 변화율은 0%라는 얘기예요. 퍼센트로 한다면 그게 이 분자가 0%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고요. 요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고요. 예, 보다 완만할수록 탄력적, 보다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에요. 더 비탄력, 더 비탄력.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더 탄력.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다음에 공급곡선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 공급곡선도 어차피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니까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 돼요. 수량 변화가 크고요. 더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작죠. 공급곡선은 우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곡선은 우하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는 작고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는 크고 더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그는 성격이 똑같아요. 예, 방향만 다르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접수됐나요? 자,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그래프로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가파를수록 탄력, 비탄력. 비탄력. 완만할수록 탄력. 됐나요? 공급곡선도 완만할수록 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수량을 항상 생각해, 수량. 수량이 좌우로 변하는 거라고요. 수량이 좌우로 변하는 거요. 우리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그랬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탄력성 개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기 때문에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적습니다. 비탄력적이에요. 됐죠? 됐나요? 이제는 안 돼도 지나갈 거예요. 자 이제 탄력 가격 탄력성을 따로 이렇게 살펴봤죠. 예,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판매 수입이라는 얘기를 해.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그래, 임대료 수입. 뭐 이게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 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있고요. 응용 파트에서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도 있고요.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 탄력성과 조세기착, 탄력성에 관련된 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단어, 수요 공급에서는 여기까지 두 가지예요. 뒤에 이제 경기 변동, 정책론, 이런 데서 탄력성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은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균형의 이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다 탄력성까지 결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약간씩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이제 경기 변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저거는 이제 지금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할 걸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한숨 쉬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탄력성과 이제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 해서 판매 수입이 돼요. 가격이 만 원 하던 만 원 하는 이제 식사 한 끼가 이제 하루에 100그릇을 파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의 수입이 있겠죠. 자, 이 집에서 가격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만약에 가격을 12,000원으로 올렸을 때 수량이 감소는 당연히 감소해요. 줄어드는데 50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나 반토막. 가격 올렸더니 사람들이 발길을 거의 뚝 끊어버려요. 그럼 얼마예요? 60만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이 감소해서. 맞나요? 다시 12,000원을 올렸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판매 수입이 줄었다. 맞나요? 자, 그럼 똑같이 12,000원으로 올렸는데 어떤 집은 이래요. 이건 어떨까요, 얘가? 가격 올렸는데 여기도 수요량 줄었는데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주는 건 당연하다고요. 탄력성에서는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 주는 건 당연한데 탄력성에는 뭘 본다 그랬어요? 그 변화의 크기를 본다 그랬다고요. 얘는 조금 줄은 거고 얘는 많이 줄은 거라고요. 탄력성은 그걸 본다고요. 똑같이 가격이 변해도 만 원에서 이렇게 변해도 얘는 수량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적게.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얘는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이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고요. 서류에 많이 변했다고. 얘는 적게 변했다고. 그거를 탄력성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얘는 몇 프로 변했어요, 지금? 20% 변했는데 얘는 10%밖에 안 변했다고요. 가격은 20% 올렸는데 수량은 조금 줄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가격 상승 효과가 크다고요. 이 올라간 효과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늘어나요. 근데 20% 올렸는데 수요량은 반토막 났다고요. 이때는 수량 감소 효과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 결국은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도 이 사람들이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올라도 그냥 막 기분 나쁘지만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결국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요. 이걸 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도시락을 싸우든가 옆에 다른 음식점이 있든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는 여기 수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력성이 클 때는 올렸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역발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을 낮추는 거죠. 오히려 가격을 낮추어서 딴 데 가던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는 딴 데도 이제 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땐 가격을 오히려 8,000원으로 낮추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0% 올렸더니 50% 줄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20% 내리면 수요량이 50% 증가하면 150%로 증가하면 오히려 12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에는 이 말이에요.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을 올린다 낮춘다 낮춘다 가격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린다, 낮춘다. 가격을 올린다. 다른 선택 여지가 별로 없을 때. 자, 이걸 임대시장에서 적용해 볼까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원룸 주택이 있어요. 주변에 다른 원룸이 없어요. 이러면 임차인들이 선택할 집이 별로 없죠. 임차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올려요? 경쟁업체들이 없을 때. 경쟁업체들이 없을 때는 가격을 올려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대체할 만한 빈집들도 많고 이럴 때에는 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딴 집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가격을 낮춰서 딴 집에서 손님들을 끌어모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경쟁업체가 있으면. 근데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판단하기가. 예,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는 거죠. 이걸 판단을 잘못해버리면은 판매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니까. 예, 이 인터넷 그 업체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낮추는 것이 경쟁업체들로서부터 많이 끌어올 수만 있으면 낮추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끌어오면은 가격만 낮추고 손님은 별로 늘어나지 않으면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애매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저기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잖아요.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하는 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큰 품목에 대해서 할까요? 1보다 작은 품목에 대해서 할까요? 예, 탄력성 1보다 큰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품목에 대해서 할인한다 그러면 이제 우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하죠. 수량 변화가 크게. 됐나요? 그 사람들이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고 하는 걸까요? 모르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 탄력성 몰라요.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장에서 뭐 골라 막 이런 거 박리다매하고 막 박리다매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경제 현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경제학자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진리 탐구예요. 원래부터 그런 현상은 있었던 거죠. 근데 경제학자들 눈에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지만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다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번 순환은 탄력성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경기 변동 넘어가는데요. 교재를 보실 때에는 81쪽에 그 탄력성 개념은 읽어보시고요. 밑에 공식은 그 탄력성 독립변수 변화율 종속 변수 변화율 이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에 밑에 탄력성의 종류는 밑에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에서 수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거기 소득 탄력성은 뭐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소득 탄력성 하면은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같은 방향 양수 열등재 반대방향 음수. 그 다음에 수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 양수 보완재 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수요 가격 탄력성 개념 및 분류해서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돼 있죠. 예, 그건 아까 다 설명드렸고 그 밑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수직이면 뭐고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그다음에 보다 탄력적, 보다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탄력적 직각상곡수는 일단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 말씀 그걸 거기에다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디귿 옆에다가 수탄이 1보다 크면 어떻게? 수탄이 1보다 크면 가격을 낮추고 수탄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리고. 자, 요거를 써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83쪽에 있는 내용과 84쪽에 이제 그래프까지는 방금 드린 말씀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알고 계시면 83쪽은 일단 따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해서 자 이거는 나중에 한다 그랬죠. 리얼 내용 84쪽에 그 표 밑에 리얼 있죠. 리얼 표 밑에 리얼 84쪽 표 밑에 리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있죠. 그건 언제 한다고요? 나중에. 예,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86쪽에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양수, 열등제 음수, 이거.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말고는 이론으로는 그걸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87쪽에 가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있죠. 교차 탄력성에서는 대체제 양수, 보완제 음수,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죠. 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그래프 그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수요고 공급은 우상향 방향으로 있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도 마찬가지. 크기 결정 요인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수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공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나중에 하니까. 이제 개념 종류 응용의 한 가지, 판매 수입 한 가지만 한가요? 다음에 그 88쪽에 동그라미 6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죠. 아까 요거 탄력성과 요거 탄력성과 판매 수입,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요. 3, 4월 달 이후로 할 거니까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일단 1, 2월 순환은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은 이제 경기 변동이에요. 자, 경기 변동은 이제 108쪽이죠. 경기 변동. 오늘 처음 오신 그 분은 예전에 이런 공부하신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첫날 오는데 이렇게 빡세게 수업을 해서 할만한가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전에 혹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이런 경제 쪽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경영학과 나왔어요? 아 그럼 뭐 별로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다 이해는 다 되시겠네요. 아 그래요? 뭐 오래됐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관련되는 저거랑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보통은 뭐 몇 년이라고 대답할 텐데 몇 년도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까? 자, 아무튼 이제 경기 변동이에요.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고요. 순환 국면. 주로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요것도 좀 나왔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게 측정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으로 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거미집 모형이 있어요. 이게 거미집 모형. 이제 거미집 모형이 탄력성도 여기 사실 관련이 돼요. 탄력성이 응용해서. 근데 이번에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게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높게 난이도가 출제돼서 내년에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중요도가 원래는 낮아요. 이거는 약간은 이제 낮춰서 보면 되고요. 그럼 결국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 대체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는 이제 순환 변동하는 게 있고요, 계절 변동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기 변동, 무작위 변동, 자, 요런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요런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순환 변동이에요. 순환 변동. 계절 변동이나 나머지 것들은 구별만 하면 돼요.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특히 계절 변동과 무작위 변동을 구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대학가에 공실이 많잖아요. 그게 무슨 변동일까요? 이렇게. 그는 계절 변동이 되겠죠. 여름에 청량 음료 생산과 소비량이 많아진다. 이것도 계절 변동이죠. 자, 그러면 여름철에 봄철보다 치맥이 더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된다. 이것도 계절 변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봄철보다는 더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됐으니까 이 치맥과 관련해서 경기가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봄철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그거를 경기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는 무슨 요인이기 때문에? 계절 요인이니까. 그러면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봄철보다 분명히 더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생산 소비되는 양이 더 늘기는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경기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년하고 비교해야 돼요.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야 돼요.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뭔지 아시겠죠? 작년 이맘때도 여름철이었으니까. 요거 원래 이맘때도 여름철이니까 같은 여름철끼리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여름철끼리 비교해서 더 많이 작년 여름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면은 그거는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뭘 제거하는 거예요? 계절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기사를 읽으면 경제 뉴스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와요. 뭐 삼성전자 실적을 얘기할 때도 전년 동기 대비 어떻다.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다 고고 계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소리는 우리는 계절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 여름 봄철 가을철에 이사철 수요가 있잖아요. 부동산에. 그런 것도 다 무슨 변동? 계절 변동. 별 주된 관심은 아니에요. 예래 우리 그 주된 관심이에요. 무작위 변동은 뭔가 하면은 갑작스런 어떤 이 정책 변화라든가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무작위 변동이에요. 또는 뭐 9.11 테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죠? 또는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거나 뭐 이런 거. 트럼프 당선된 날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된 날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 날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 사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 예측치 못한 이런 무작위 변동은 콧대뿐이에요. 연평도 포격전 그때 주식 사야 되는 거죠. 그때만 이 우리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막 그래프 그리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날 뚝 떨어졌다 올라와요. 9.11 테러 때도 뚝 떨어졌는데 9.11 테러는 워낙 충격이 커서 떨어졌던 게 회복되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래도 몇 달만 참으면 10%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터졌다 그러면 빨리 주식시장 달려가야 돼. 대부분 갑작스런 변동은 그래요. 또 어떤 회사가 무슨 특허를 출원했대요. 그럼 막 그 올라가죠. 그날은 팔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팔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물론 그날도 그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천 개 종목에 그런 경우가 몇 가지 될까요?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떤 갑작스런 변수는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이에요. 지난 9.13 대책 이후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끊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 이런 거는 주된 관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장기 변동은 뭘까요? 이거는 어떤 흐름, 장기적인 흐름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 장기적인 변동은 일반 경기에서는, 국제 경제에서는 지금 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2008년부터 시작됐어요.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부터 지금 시작돼서 아직 그 터널을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네, 터널의 바깥쯤에 있어서 뭐 출구 전략 이런 말이 나오다가 그 출구 전략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아직도 덜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직도 터널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 터널이 몇 년 만에 온 건가 하면은 세계 경제에서는 80년 만에 온 거예요.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지금 장기 변동의 저점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게 80년에서 100년 길어요. 이게 세계 경제에서의 이 장기 변동은 주기가 길어요. 근데 1929년도에 이제 그 터졌던 그 이제 위기가 이제 80년 뒤에 1929년이고 2008년이니까 79년이죠. 79년 만에 그런 위기가 터졌으니까 일생을 살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운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없이 지낸 적이 없어요. 난리 없이 지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난리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난 이후로 지금 66년째죠. 66년, 67년째죠. 만 66년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만 66년. 이런 6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난리, 밀란이 있든 전쟁이 있든 무슨 난리가 있어도 난리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환란을 빼고요. 1997년. 그것도 난리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아주 다행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힘들어요. 남자들이야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이상은 그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전투하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차라리 그냥 뭐 용감하게 그냥 싸우다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기지. 용감하게 돌격해서. 아무튼 전쟁은 피해야 돼, 전쟁은. 근데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멀지 않은 시기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보세요, 지금. 재무장하려고 하잖아요. 일본 재무장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거는 이 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포석일 수도 있어요. 무기를 갖추려고.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고. 그리고 중국도 계속 군비를 증강하죠. 미국도 저런 미친놈 대통령 됐죠. 뭐 이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좀 불안불안해요. 자, 아무튼 장기 변동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길어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순환 변동이에요. 이거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경기에서는 장기 변동이 좀 더 짧아요. 일반 경기보다는. 일반 경기에서는 뭐 거의 100년까지도 가는데, 80에서 100년.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한 5, 60년 정도? 이 정도의 주기를 보여요. 뭐 이거는 뜻만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과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특성. 자, 요거를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 108쪽에 순환적 변동 있죠. 그 용어들을 좀 익혀야 돼요. 순환적 변동은 지금 그 맨 밑에 이제 회복에서부터 그 선을 따라 쭉 가면서 용어를 익히면 회복 다음에 상향이 있죠.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후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거쳐서 저점을 찍고요. 다시 회복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상하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향 다음에 바로 하향 오는 거 아니에요. 상향 다음에 후퇴가 있고 하향이 있고 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상후하회 이렇게. 그다음에 정점 저점 용어 익히고요. 꼭대기 정점 밑에 저점. 그다음에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 그리고 정점과 저점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용어는 익혀두시고요. 다음에 그 괄호 2번이나 3번,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뜻만 알면 되니까.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괄호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죠. 그죠? 의의는 여러분이 봐주세요. 의의는 여러분이 봐주시는데 2번 위주로 봐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위주로 봐주시고 그 밑에 이제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는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묶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자, 그 제일 위에 이제 건축량 공급 지표가 있죠. 다음에 거래량 수요 지표가 있고요. 다음에 가격 변동 보조 지표가 있죠. 여기 수요 지표, 보조 지표. 이렇게. 자,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를 많이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경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가격 변동.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한 사람만 봐서 안 되죠. 맞나요? 그럼 이제 각각의 질문을 해보면 그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비슷해요? 아, 비슷한데 인플레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느낌. 예.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대부분 보면은 똑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줄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확실하게 줄었다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늘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이 갔거나 줄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질문해서 아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실사,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요. 실사. 실제로 조사한다 이 소리예요. 실사. 실제로 조사한다. 자, 그러면 그건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럼 경기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득이 줄거나 했으니까 작년보다 구매하는 그런 품목이 줄겠죠. 외식하던 것도 좀 줄여야 되고 3년이면 바꾸던 거 이제 4년 바꾸고 막 이렇게.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외식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하고 3년에 한 번 바꾸던 거 막 2년에 한 번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자주 교체하고. 이러려면은 작년에 비해서 그 경제 체제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생산되는 상품이 더 많이 늘어나야 교체 주기를 짧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기가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경기가 좋으려면 더 많은 주택을 생산을 해야죠. 지어야죠. 그래서 더 이 짧은 기간에 이제 철거해버리는 거죠. 뭐 한 30년 살다 철거할 거라면 한 25년 살다 철거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더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한 게 미분양으로 있으면 안 되죠. 분양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건축도 돼야 되고 건축. 건축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거래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도 보는 것이지 이런 건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그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것은 이제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2번, 3번, 2번은 이제, 2번은 그, 많이 출제되는 거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변동 주기 기간이 약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더 길다고. 아까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더 길다고, 이게. 부동산 경기가. 왜 그러겠어요? 일반 경기라는 것은 일반 제품의 제조 유통 활동이죠.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제조 유통 소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그 일반 그 제조 회사들 보면은 재고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정 재고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적정 재고 수준 상한 하한. 적정 재고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가동률을 줄이는 거예요. 재고 수준 넘었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재고 관리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을 안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기가 둔화되는 거예요. 생산 안 하는 게 경기 둔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덜 쓰고 덜 고용하고 자재 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재화는 그 제품이 소진되는 속도가 부동산보다는 빠르죠. 그러니까 가동을 중단하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또 재고가 소진되잖아요. 그럼 적정 재고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또 가동률을 올리는 거죠. 가동률을 올리는 게 뭐예요? 경기가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생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소진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반응이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길게 나타나고 진폭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성 기간이 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타성 기간이 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묶어서 생각하고요. 3번, 4번, 5번은 묶어서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 역행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딱 정해진 모습은 없으니까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부문별로 나눈다 그래요. 부문별로. 부문별로 나눈다 그래요.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면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 자, 일반 경기라는 게 뭐겠어요?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공업활동, 상업활동 이런 활동들이 경기가 좋으면 일반 경기가 좋다 그러면 제조유통활동이 좋다 그러면 상공업용 부동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조할 때 공업용 부동산 유통시킬 때 상업용 부동산 일반 경기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도 잘 굴러가요. 그럼 얘네들은 병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행.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다들 장사가 잘 돼요. 그럼 나도 야 뭐 치킨집이라도 오픈해볼까 뭐 사업해볼까 이런 거예요. 이 경기가 좋으면 다들 뭐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가게 오픈해볼까 나도. 그럼 가게 오픈하려면은 뭘 찾아야 돼요. 점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점포가 비어있는 건물 찾아야 되는데 점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건물 짓겠죠. 상업용 부동산 짓겠죠. 그럼 나도 돈 필요하고 여기도 돈 필요하고 자금을 갖다 끌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도 고용하고 자재 구입하고 뭐 이런. 그러면은 그 경제가 이게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자금이나 인적 자원이 어디 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쪽 분야로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쪽 분야로는 상대적으로 투입이 덜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굴러갈 때는 오히려 얘네들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행, 역행. 부문별로 놓고 보면. 근데 이거를 가중평균하면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중 평균하면은 가중 평균한다는 건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는 거죠. 이 경기 변동도 수치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얘가 나타내는 수치와 얘가 나타내는 수치가 비슷하고요. 얘는 역형으로 나타날 때는 요 놈 둘을 가중 평균하면은 이 숫자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 숫자는 이쪽으로 끌려가서 이 사이 어디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놈보다는 약간 뒤쳐져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중 평균치적 성격을 생각하면은 가중 평균치적 성격 얘기하면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를 약간 뒤따라간다 그래요. 후순환이에요, 후순환. 후행 또는 후순환. 어떤 성격으로 얘기할 때는 가중 평균 성격을 얘기할 때는 일반 경기가 부동산 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뒤쳐져서 나타난다. 자, 그게 지금 3번, 4번, 5번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묶어서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이런 모습을 띄고 가중 평균치적 성격을 볼 때에는 후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6번과 7번은 나중에 해놓으세요. 나중에. 특히 6번은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6번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7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괄호 4번은 이거는 순환 국면별 특성이잖아요. 자, 요놈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순환 국면별 특성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아까 측정 지표는 종합적으로 측자는 뭐 공급 지표, 수요 지표, 보조 지표 있고 그리고 순환 국면별 특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론을 할 거니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